네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설설농원입니다. 1차 삽목을 완료했습니다. 수량은 한 22,000주 정도 되고요. 올해는 여기까지만 삽목을 하려고 합니다. 삽목을 한 기간은 한 14일 정도 걸렸는데 아마 저 혼자 했으면은 아직 반도 못했을 것 같아요. 같이 도와준 분에게 너무나 감사의 말씀 인사 올리고 싶습니다. 수종은 크게 두 가지예요. 지금 앞에 보시면은 요 앞에가 이제 블루아이스들이고요. 그 다음에 이쪽이 이제 전부 다 썰프레아입니다. 그래서 이제 앞쪽에 저기 블루아이스 14,000주, 그 다음에 요 썰프레아 프레아 8,000주 해가지고 총 22,000주 정도 삽목을 했고요. 뭐 이제 중요한 거는 얼마나 했느냐가 아니라 또 이것들을 얼마나 잘 관리해서 몇 개나 살리느냐, 그게 제일 중요한 관건인 것 같아요. 그래도 올해는 여러 가지 면에서 느낌이 참 좋습니다. 일단은 이제 마음가짐부터가 좀 달랐고요. 그 다음에 삽목장 시설 면에서도 제가 한층 더 업그레이드를 시켜서 삽목을 했었고, 그 다음에 이제 작년에 데이터도 축적이 된 만큼 그것을 기반으로 또 올해 관리를 할 거기 때문에 여러 가지 면에서 느낌은 좋습니다만, 이거는 어디까지나 이제 느낌인 것 같고 실제로는 또 한번 관리를 하면서 직접 부딪혀 봐야겠죠. 관리를 하면서 항상 어떤 변수가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직접 부딪혀 보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고요. 항상 또 관리를 할 때 방심은 또 금물인 것 같습니다. 요 나무들 이제 발근이 되는 대로 또 한번 상태 영상, 뭐 보고 영상으로 짧게나마 또 소식을 전하도록 하고요. 네, 여기는 이제 작년에 삽목을 해서 올해 포트 작업을 이제 해놓은 곳이고요. 올겨울을 나면서 한 차례 이제 고사목들을 걸러내고 내년 봄에 본격적으로 출하를 앞두고 있는 삽목묘들입니다. 여기 보시면은 포트 작업을 해놓고 나서도 이렇게 한두 개씩 고사목들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. 그래서 요거를 이제 걸러내고 내년 봄에 본격적으로 판매를 할 예정이고요. 이 친구들도 이제 내년에 판매를 할 때 다시 한번 더 영상으로 좀 디테일하게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. 저는 또 다음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